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. 공사는 전 장현이 역사 안에서 시위를 벌여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진입 시 승차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전 장현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고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.